최근 주택가 스쿨존과 학교 주변에서 어린 학생들의 교통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학교 인근에서도 각종 공사가 이어지면서 빚어진 일인데요. 위험천만한 상황이 개선되지 않으면서 학부모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박명선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한 초등학교 앞입니다. 초등학생들이 자주 다니는 어린이 보호구역이지만 통학로 옆은 공사장입니다. 커다란 덤프트럭이 스쿨존 옆을 지나갑니다. 근데 아이들 안전을 지켜줘야 되는데 그런 부분도 없고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공사 현장에 펜스가 천으로 되어 있어서 애들이 둘 추고 들어갔다 나왔다 상반도 많이 추고 네, 그게 너무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공사판에 내몰린 것은 지난해 말 학교 인근에서 공사가 시작된 이후입니다. 애들이랑 지나갈 때마다 좀 무섭고 두렵고 그러니까 애들이랑 지나가기가 좀 무서운 것 같아요. 공사 관계자들은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그거랑 믿고 그 대책들을 제일 지원수도 두고 철저하게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오전 9시까지 등교 시간에는 공사 차량 운행을 제한하기로 학교와 약속했지만 대형 덤프트럭은 여전히 운행 중입니다. 애들의 그 안전이 굉장히 위험하고요. 어쩔 수 없이 애들과 애들 안전을 위해서 같이 학교까지 동행하는 그런 불편함을. 철거가 한창인 공사장 주변은 가설 방음 펜스 대신 허술한 분진망이 설치돼 있습니다. 학교와 공사장 간의 간격은 불과 8m 남짓한데요. 이 아슬아슬한 상황이 반복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도 커지고 있습니다. 민원이 잇따르자 교육청 관계자는 현장 점검에 나섰습니다. 사업인가청이 부산친구청에도 해당 사업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경우 공사 중지 등 적극적인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 요청하였습니다. 지난 2017년부터 5년 동안 학교 인근 이른바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어린이는 22명, 다친 어린이가 2,600여 명에 이릅니다.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스쿨존이 관리와 감시 없이 방치되면서 학생들의 안전은 오늘도 위협받고 있습니다. KNN 박명선입니다.